안녕하세요. 네, 방금 롤링홀 단독 공연 잘 마무리하고 또 팬분들이랑 퇴근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 도착했습니다. 진짜 네. 너무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말 일단, 오늘 뭔가 공연하면서 저는 그 다른 때랑 다르게 진짜 좀 많이 좀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네. 아까 그 퇴근하면서 차에서 이제 저희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관객분들이랑. 근데 그거 영상 보는데 진짜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제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인데,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서툰데, 항상 매번, 진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면서도, 항상 공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최고의 진짜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항상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서툰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역시나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항상 공연 끝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독 근데 여러분들께서 호응도 진짜 잘해주시고, 오늘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호응이.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전 공연 때 호응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제 거기는 약간 좀 공연장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공연장이 좀 그때보다는 작고, 여러분들이랑 좀더 거리가 가까운 공연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진짜 잘 보이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진짜 하나하나 들려가지고 저도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이 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따가 뭐 글도 올리고 할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공연 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또 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 왔습니다. 네. 공연 또 재밌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잘 준비해서 좀더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여러분들 저에게 선물 주신 것들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잘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또 바나나 우유를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바나나 우유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아시죠? 저랑 비밀?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번에 들려드릴게요. 아직 오늘 못 오신, 정말 아쉽게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매번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공연 끝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한 느낌이랑 뭔가 이런 진짜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는 게 진짜 아쉽네요, 근데.
좀더 성장한 또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멋진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연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연할 때 뭔가 제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이런 진짜 동기부여를 항상 하게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허한 느낌이 와요. 현타라고 해야 하나.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완전 최고였어요, 진짜 오늘. 제 공연 오시면 호응 많이 해주세요. 흰색 옷 입었다고 또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뭔가 이제 공연 딱 끝나서 뭔가 좀 아쉬워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씻고 또 이거 다 지워야 되게 좀 화장이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예쁘게 제가 오늘 화장했거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모르신 분들 계신 텐데 저 여기 점이 있어요. 눈 밑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점이었어요. 근데 이거 모르신 분들 어쨌든. 네, 오늘 신곡도 조금 들려드렸는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비밀로 해주세요. 노래 영상 노래 부르긴 했는데 어쨌든 아 여러분들 제가 노래 이제 연습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물론 노래 영상을 여러분들 풀어도 되는 건 아니 풀어 절대 그거는 아니 될 말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연습을 좀 해서. 따뜻하게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좀 해서 네, 한번 언젠간 제대로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뭐또 여러분들 개인수업 하시면서 아이 뭐 그러면 이것까지는 허용. 어디에 올리는 건안 되지만 그 공연 못 오신 지인분들한테 영상 보여주는 거는 허용할게요. 아 진짜 그거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저 지인분이 오늘 공연 오셨었는데 안 그래도 보내셨어요 제 노래 영상을 근데 방금 오면서 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못 오신 분들도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제가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공연 때는 정말 또 멋있게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 준비해서 저는 이제 진짜 아쉽네요. 근데 진짜 또 근데 여러분들께 또설곧 조만간 또 여러분들 만날 일이 또 있죠. 있겠죠. 저 이제 호피폴라 공연 단독 공연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 공연이 정말 이제 중요하고 열심히 이제 형들이랑 앨범 준비하고 해야죠. 아 제가 이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께 진짜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뭐, 오늘 오셔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 저 이제 슬슬 눈이 막 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씻고, 네, 자겠습니다. 자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따가 글 올리긴 할 건데, 정말,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매번 부족하고 서툴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제 연주에 이렇게 또뭐 힐링 좀 힐링 받았던 분들도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기타리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네, 더 노력하는 기타리스트가 되도록 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네, 들어가세요. 안녕. 이렇게 하고 종료가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아니.